일본은 19세기 말경부터 2차 세계대전에 이르는 시기까지 미개발지가 많은 홋카이도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이주와 개척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홋카이도 지역은 이전까진 토착민들을 제외하곤 미개척지로 남아있던 사실상 버려진 땅이었고, 정부가 앞장서서 이주와 개척 정책을 추진하자 적지 않은 이주민들이 이곳에 정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예상하지 못한 혹은 가볍게 여겼었던 하나의 큰 변수가 있었는데, 미개척지라고 해도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살지 않았을 뿐 야생동물들은 오래전부터 이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주민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인간과 야생동물들은 거주지가 겹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이로 인해 동물들이 농작물을 훼손하거나 인간이 야생동물의 서식지인 자연을 파괴하는 등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의 갈등은 커져갔습니다. 사실 이 정도의 갈등은 지금까지도 반복되는 딱히 특별할 것 없는 흔한 경우지만, 1915년 12월 9일을 갈등이라는 말로는 감히 표현하지 못할 끔찍한 사건의 서막이 열립니다. 당시 오타 사부로라는 남성은 아내와 아이를 집에 남겨두고 자신의 집에 새들어 살던 동료와 함께 다리를 건설하기 위해 집을 나섰는데, 어느덧 오후가 되자 작업 중 배가 고파진 둘은 식사를 하기 위해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 안에 들어서자 반겨주는 사람은커녕 아무 소리 없는 조용한 정적만이 맴돌았고, 이들의 눈엔 꿈뻑 졸고 있는 아이의 뒷모습만 보였습니다. 평소 장난기가 많았던 사부로는 아이를 놀래켜주려고 살금살금 조용히 다가가던 중 소스라치게 놀라게 되는데, 아이는 무언가에게 공격당한 것처럼 매우 끔찍한 상태로 이미 죽은 상태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한 사부로와 동료는 아이와 같이 있던 아내를 황급히 찾았지만 그 어디에도 아내는 보이지 않았고, 집안엔 곰의 발자국으로 보이는 피 묻은 흔적과 동물의 털만이 남아있었습니다. 작은 마을에서 끔찍한 살인사건이 일어나자 충격받은 마을 사람들은 집안에 있던 흔적을 근거로 산에서 내려온 불곰이 일으킨 소행으로 결론지었고, 실종된 사브로 씨의 아내 또한 불곰이 산채로 데려간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들은 경찰은 이웃마을에서까지 지원제를 받아 살인사건을 일으킨 곰을 사살하기 위해 수색대까지 꾸몄지만, 당시 총기 상태가 워낙 좋지 않았던 터라 막상 문제의 불곰을 마주하자 격발불량이 반복되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곰의 혀만 더 도두어버린 수색대는 곰에게 되려 반격당해 죽을 위기에서 간신히 도망치기에 급급했고, 다음날 아침 이어진 수색에서 사브로의 아내를 발견했지만 이미 시신의 절반이 사라진 참혹한 상태였습니다. 허탈해진 수색대는 남은 시신이라도 겨우 수습하여 마을로 데려왔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이 당연한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사실 곰이란 동물은 자신의 소유물에 대한 집착이 그 어떤 동물보다 큰 동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빼앗긴 자신의 것을 되찾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12월 10일 밤 문제의 불곰은 자신의 먹이를 되찾기 위해 또다시 사부로의 집을 습격했고, 다행히 대기하고 있던 수색대에 의해 연속된 참사까진 막을 수 있었지만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상황이라 불곰을 사살하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쫓겨나듯 도망친 불곰이 향한 곳은 하필 사부로의 집에서 조금 떨어진 임산부와 아이들이 피신하고 있던 집이었는데, 마을의 남자들은 전부 곰을 사살하기 위해 사부로의 집에 모여있던 터라 이들을 보호해줄 수 없었고, 결국 임산부였던 산모와 뱃속의 아이 그리고 같이 있던 3명의 아이까지 무려 5명이 곰에게 공격당해 처참히 희생당했습니다. 고작 이틀 사이 단 한 마리의 불곰에게 끔찍한 공격을 당한 마을의 주민들은 두려움을 넘어 공포심에 떨고 있었고, 임산부와 아이까지 희생된 처참한 상황이 벌어지자 인근 마을의 청년들까지 합세하여 아이의 사살만을 위한 토벌대를 구성하게 됩니다. 60정의 총기와 10마리의 사냥개 그리고 수십 명이 동원된 이 사살 작전은 12월 10일 단 하루 안에 끝장을 볼 각오로 수색에 들어갔지만, 어찌된 일인지 하루 종일 산 일대를 수색했지만 곰의 흔적조차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고작 이틀 사이 7명이 넘는 사람을 해친 곰이다 보니 토벌대 입장에선 이놈을 하루라도 빨리 사살해야 했고, 더 이상의 희생자가 나와선 안 된다고 생각한 토벌대 대장은 인간의 맛을 본 곰이라 반드시 인간을 다시 노리러 온다는 점을 이야기하며 조심스럽게 희생된 시신들을 미끼로 사용하자고 제안합니다. 사람들은 이 충격적인 제안에 당황하여 처음엔 거절했지만 언제 또다시 불곰이 덮쳐올지 모르는 최악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국 모두 동의했고, 희생된 시신들을 한 곳에 모은 뒤 7명의 저격수 를 주변에 매복시켜 조용히 곰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날이 저물자 드디어 문제의 곰은 나타났지만 이놈은 영악할 정도로 영리한 녀석이라 쉽게 미끼를 물지 않았는데, 시신이 있는 곳 근처까지 다가왔다가 뭔가 수상함을 느낀 건지 주변만 서성이다 산으로 돌아가 이후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마을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별다른 소득 없는 하루라는 시간이 지나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던 토벌대는 아예 마을 입구로 가서 놈을 기다리기로 하는데, 입구 근처에 있던 나무가 분명 어제까진 한 그루밖에 없었는데 두 그루의 나무가 우뚝 서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겁니다. 워낙 어둡고 거리가 멀었던 터라 저것이 곰인지 나무인지 확신을 할 순 없었지만 토발대는 분명 한 그루밖에 없었던 기억을 믿었고 본능적으로도 곰이라는 느낌을 받아 그곳으로 일제히 사격을 가합니다. 총성이 울리고 두 그루의 나무 중 하나가 움츠러들며 사라지는 모습을 보이자 토벌대는 처음으로 곰에게 유효타를 가했다는 사실에 크게 기뻐하며 다가갔지만 워낙 먼 거리에서 사격을 해서 그런지 생명에 지장을 줄 만한 상처까진 주지 못했고 놈은 이미 사라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비록 사살에 성공하진 못했지만 곰에게 상처를 낸 덕분에 토벌대는 아주 중요한 단서를 얻게 되는데 땅에 떨어진 놈의 핏자국은 마치 길잡이처럼 그가 어디로 향했는지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며칠간 놈을 상대 해온 토벌대는 영악한 지능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핏자국을 따라 양갈래길로 병력을 나누어 나무 위에서 매복하는 새로운 작전을 세웠고 마침내 오전 10시가 되자 불편한 몸을 이끌고 실어온 불곰의 심장과 머리에 두 발의 총을 꽂아 넣으며 사살에 성공하게 됩니다. 곰을 죽이고 나서야 비로소 토벌대는 공포의 대상이었던 이놈의 실체를 자세히 파악할 수 있었는데 사살당한 곰은 몸 길이만 3m가 넘고 체중은 350kg에 달하는 거대한 수컷이었습니다. 당시 토벌대의 일원이었던 아이누족 남성은 이미 알려진 희생자들 외에 최소 3명 이상의 아이누족 사람들을 잡아먹었을 것이란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 해부 결과 이 남성의 말은 사실인 것으로 밝혀져 놈은 최소 10명 이상의 인간을 해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일본 역사상 단일 개체 맹수에 의한 최악의 동물재해 사건으로 일본 내에선 현재까지도 끔찍한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으며 사살된 곰의 가죽과 간은 모두 매각하여 수익금은 전부 유가족들을 위한 위로금으로 쓰여졌습니다. 또한 지금과는 정서가 조금 달라서 그런진 몰라도 죽은 곰의 고기는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의미에서 유가족들이 모두 나눠 먹었다고 하고 사건을 일으킨 공포의 대상이 사라지긴 했지만 두려움에 떨던 마을 사람들은 모두 떠나버려 아무도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히 곰을 사살한 직후 토벌대가 사체를 운반할 때 이전까지 맑았던 날씨가 갑자기 흐려지고 눈보라가 몰아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여 사람들의 공포가 더욱 커졌다고 하는데 이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공포풍이라 부르며 더더욱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사건이 일어났었던 홋카이도 산케베치 지역은 현재 곰 보호에 누구보다 앞장서고 있다는 점으로 사건이 일어났었던 마을 인근 도로에는 끔찍한 과거와는 반대로 베어로드라고 하여 홍보용으로 귀여운 곰 그림이 그려져 있어 오히려 더 무섭고 음산한 느낌 주고 있습니다. 일본은 물론이고 국내에서도 꽤나 유명한 사건이다 보니 그 당시 곰의 실제 사진이라며 위와 같은 짤이 떠돌기도 하는데 저 말도 안 되는 곰의 크기를 보면 아시겠지만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안녕히 계세요.